일과 휴가의 합성어죠. 워케이션이 재택근무에 이어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많은 기업과 직장인들이 워케이션을 할수 있도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만 명가량이 참여하며 제주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가 아닌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공유 오피스로 출근한 직장인. 공유 오피스에는 작업실과 회의실,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어 사무실 못지않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근처 바닷가로 나가 산책을 하며 청정 제주를 즐기기도 합니다. 한 달에 업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채우면 이제 그걸 자기가 조정해서 근무할 수 있다 보니까 최대한 여기 있는 시간 동안은 많이 할애해서 구경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재택근무에 이어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상이 바뀐 상황이잖아요. 본인들 각자 개별의 일상을 살다가 여기 와서는 같이 뭔가를 할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리플래시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 역시 올해부터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제주도가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는 도내 민간 오피스 시설은 16곳. 시설 이용자는 올한해 동안만 모두 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국책기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이 제주에서 머물며 일과 휴식을 즐겼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직장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설문조사에서도 제주 선호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워케이션 참여 2만 명 유치를 목표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30억 원을 투입해 공공 오피스 세 곳의 운영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세 곳이 다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 80, 한 100여 명 가까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워케이션 규모를 저희 갖추기 때문에 앞으로 워케이션의 부분은 제주가 더욱더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함께 워케이션 활성화와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